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의 저축 방식으로 뭐 적금을 든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그뭐 투자입니까? 그게 투기지? 그런 식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부모 세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변한 세상이 맞지를 않는 거야. 세상이 변했으면 내가 사는 방법도 변경을 해야 돼.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됐어. 근데 지금은 이거 없이 못 살잖아. 그래서 다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 사용에 불편하시면서도. 지금 내 나이 때, 내 지인들은요, 저한테 다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들 다 물어봐요. 내가 도사인 줄 알아. 뭔 박사인 줄 알아. 그 정도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적응해 가는데 젊은이들은 재산 축적 방법은 부모님들이 하던 70, 80년대 하던 방식을 가져와가지고는 아, 저축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욜로니 뭐니 대충 살다 가지. 뭐 미래 설계해봐야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은 돈이 다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돈벌 방법이 없고 돈 벌어봐야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저축도 포기하게 되고, 근근히 먹고 살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 바에야 뭐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 뭐 이런 식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부모님 세대, 과거의 방법대로 돈 벌지 않아요. 요새는 금융으로 돈을 법니다. 내몸 굴려서 재산을 증식하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은요, 준비된 유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좌절을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자기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축적한 자산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축적한 자산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또이 또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시절에 맞는 방법에 자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축은 이제 의미 없어. 바보나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럼 뭡니까? 새로운 저축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열린 정보화 시대 사회에 살면서 어디에 저축해야 될지 눈에 안 보이면은 너무 무관심하게 사시는 거예요. 테슬라 보십시오. 테슬라가 세상을 10년 만에 얼마나 바꿔놨는지 세상 돌아가는 방향을 틀어버렸어. 이 회사가 잠식해갈 파이를 예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에너지, 미디어. 그러더니 AI까지 또 손대더니 또 금방 봇을 또 선보였어. 그것도 내놓고 얼마 안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보이는 그 발전 속도를 보십시오. 그게 단순히 코딩으로 특정 동작을 명령해서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테슬라 봇이 계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거 보셨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요, 20년 전에 그 혼다에서 내놓은 단순 로봇이 이렇게 하는 행동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차이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얘는 그냥 엔지니어가 명령어를 주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 외에는 못 한다고. 이게 수동적 동작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능동적 동작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최초의 능동형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가 처음에 봇을 발표를 했을 때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아니, 대충 걷게라도 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모양상? 테슬라가 아마 로봇 처음 만들어보는 회사라도요. 걷는 동작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얘한테 명령으로 때려 넣으면 충분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 비슷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어. 근데 일부러 그걸 안한 이유는
능동형 로봇을 우리는 만들 거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네레이션 1을 보여주면서 그 능동형 로봇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또이더 섬세하고 더 다이어트된 모습을 또 보여준 거야. 이걸 보여줬는데도 그 뒷날 테슬라 주식이 폭락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멍청할 수밖에 없는 대중들에서 거리를 두시고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봐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보입니다. 그동안은 수동형 로봇이었고, 이거는 능동형 로봇이었구나. 보니까 능동형 로봇이 세계 최초네? 처음이네? 이러면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축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테슬라는 자율주행 경험이 있잖아. 자율주행도 웨이모나 크루즈나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그렇게 현격한 차이는 아니야. 넘사벽은 아니야. 조금 낮기는 해. 근데 다른 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얘네들은 로봇처럼 수동형 자율주행이야. 얘는 능동형 자율주행이라고. 그래서 테슬람들은요. 테슬라 봇이 처음에 그렇게 허접하게 나왔어도 감동을 했어. 왜? 테슬라는 수동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걸 알거든. 그러니까 직관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테슬라 봇이 발표되고 주가 폭락했잖아. 그때 저축액을 늘린 거야, 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테슬라 봇을 만든 사람도 이 봇이 다음 행동이 어떨지,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왜? 얘한테 맡겨놨거든. 능동형이거든, 능동형.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휴머노이드인 거예요. 여기는 기계야, 기계 덩어리, 기계 덩어리. 단순히 그냥 그 생산 라인에 단순 동작을 하는 기계 덩어리를 두발 보행으로 만든 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비트코인도 보십시오. 비트코인도 저도 처음에는 화폐 발행권을 어떤 특정 기술이 대신할 수 있을까? 아, 저건 스캠이다. 저건 온라인 도박장이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비트코인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어. 운영 주체도 없어. 이게 뭐지? 나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게 블록체인인 거야. 블록체인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트코인 소유자,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자, 전 세계의 비트코인 노드들이 십시일반 서버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장부가 기록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행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이 은행 이용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장부가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통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금융의 문제가 뭡니까? 주체가 있어. 발행 주체도 따로 있어. 근데 얘네들이 나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나? 그렇지 않아. 그리고 설사 내가 선출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야, 결국은. 핑계거리만 생기면 막 발행량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이 수요가 100인데 한 150이 공급이 돼. 그럼 이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50대에 재고가 남으니까 떨이를 할거 아닙니까?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 내가 되팔려고 해도 이게 흔해졌기 때문에 싸게 더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내 재산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정 통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도둑 맞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조작도 불가능하고 발행량 늘리는 것도 불가능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프라이빗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면은 찾아줄 수도 없어. 누가? 왜?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내 책임이야. 그래서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는데 이게 2100만 개가 다 있을까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생겨. 그러면 어때요? 제가 아이폰이 흔해지면 싸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요, 희소성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 영원히 줄어들어. 왜? 누군가가 그걸 분실했어. 그러면 그걸 살릴 방법이 없거든.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개인 지갑에 넣어놨어. 가족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구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800만 개도 안될것 같아. 실제로 그 유통 가능한 그 개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중국에 한 소도시 있잖아요? 거기 인구 수에도 못 미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 갖는 것도 떼부자 아니면 못 가져.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기다 발을 얹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다 금융 이 마피아들의 행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야, 갈취하는 거. 완벽한 대체품이 있어, 이미. 이건 완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한 시대가 아니고 축복의 시대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는요, 내몸 굴려서 돈 버는 방법밖에 없었어. 물론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도 여러분들이 피 끊을 젊은이라면요, 부동산 투기,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이 악감정이 있을 거야.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거든. 그래서 저도 그런 순진한 생각에 부동산 투기에는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이 모양 이꼴로 살다가 50이 가까워서야 비트코인, 테슬라 이런 대체 자산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뀐 거죠. 저도 완전 거지로 살았어요. 하루 먹으러 하루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제가 재해석함으로 해서 인생이 확 달라졌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셨고, 훨씬 소셜미디어에 더 친숙해. 그것도 더 빠른 속도로 그걸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시니까.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시류를 읽어야 돼요. 시류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대체 저축수단이 눈에 보입니다. 테슬라 비트코인만 봐도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좌절의 시대가 아닌 축복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 큰 혜택을 받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근데 이거를 못 벌면은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좌절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꼴값더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50대라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도 별 걱정 없이 살았다 그랬지만은 거지로 산 거는 변함이 없어. 근데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요런 대체 자산을 내 눈을 뜨고 경제력을 내 인생 최초로 듣겠다는 거. 최근 5년.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그래 된 거예요. 50 넘어서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 핀 거야. 그전에도 내가 저축을 잘 했으면은, 탕진 안 하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중산층에 근접할 수는 있었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 내가 몸만 굴리면은 얼마든지 탕진하고 대충 살아도 살수 있다고 자신했던 거지. 근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지. 여기서 내가 좌절했으면은 노숙자들하고 이렇게 만담하면서
생을 마감하겠구나 이런 좌절 속에서 좌절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 저축 수단을 찾으면서 희망을 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추락하지 않은 인생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그 욕하지만 마시고 정치 욕하지만 마시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뜯어고칠 능력이 안 되면은 공부를 하십시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의 방식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걸 뜯어고칠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거 탓하고만 있어봐야 한탄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면서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사는 얘기들을 해. 한탄. 한탄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려웠다 이러면은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습효과에 따른 자기 인생의 변환을 위한 토론이 아닌 그냥 한탄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 가요를 싫어해요. 한국 가요는 다 위로하는 가사야. 근데 어느 나라도 대중 가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현재는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 거야. 전진할 거야. 웅비할 거야. 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한국 가요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으면은 떠나든지 저 인간한테 영향 안 받는 인간으로 자기를 고양하든지. 근데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서 아이고 힘내. 이거 듣는 게 위로 듣는 게 다야. 위로 들으려고 한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로를 듣기 위해서 한탄스러운 생활을 곧 개선을 안 해. 위로 받는 게 중독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자기가 한탄할 필요 없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못 가. 사람은 자성이 있어. 자성. 자력, 자력. 자기가 가던 대로 이렇게 딸려가. 그래서 새로운 길, 이런 길로 못 가. 이걸로 가기만 하면은 한탄할 인생을 종료할 수 있는데도 차라리 익숙한 위로 듣는 게 더 좋은 거야. 더 편한 거야. 그래서 편한 쪽으로 자꾸 자력으로 딸려간다고. 여기에 그냥 휩쓸려 살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흐르는 대로 삽니다. 사회가 가는 대로 삽니다. 사회가 여러분을 억압하면 억압받는 인간으로 살고 사회가 좋아지면은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떡고물이나 주워 먹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외부, 이웃, 가족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력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은 이런 정부화 시대의 사회에 살면서 이 정부화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반드시 고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느려 보이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 책을 보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독서량이 해석 능력을 만들어요. 독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야.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고양돼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가면은 이 어떤 식으로 흐르겠다 이런 어떤 그 뭐 큰 시류가 이렇게 어느 순간 잘 보입니다.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는 깜깜했던 게 좀 시야가 넓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짬이 생긴다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짧은 뭐 미디어 막 함축된 거 1분 정리, 5분 정리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에서는 인사이트 얻기가 힘듭니다. 왜? 다 생략됐거든. 이 핵심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저변이 필요해요. 베이직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직이 없이 핵심만 딱 해가지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현대인들은 다 멍청하잖아요. 들어오면 바로 사라져.
그게 그런 거거든요. 인스턴트 정보만 얻은 거야.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듯이 인스턴트 정보는요, 오히려 내 건강이 안 좋습니다. 더 바보가 돼, 멍청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뻔한 고리타분한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빠른 방법은 가장 느린 정보 취득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서적, 책.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철학 서적류예요. 제일 쓸모없어 보이죠? 근데 철학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은 왜 저런지, 왜 저래야 하는지, 왜 괴로운지, 왜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를 더 폭넓게 볼 수가 있다.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어느 정도. 근데 또그 철학만을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과거의 지식이거든. 그래서 그게 재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짬이 필요해.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학습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했던 실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변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 이 대중들에서 벗어난 특별한 천재들, 우리가 경험한 천재들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지금은 일론 머스크, 과거에는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이 특출난 한 사람이 전 인류를 진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은 강제로 따라가는 거야, 그 변화에. 이런 것만 통찰해도요, 잡스의 이렇게 어깨에 올라탈 수 있고, 일론 머스크의 어깨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야. 올라타기만 해도 상위 1%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만한 세상이야. 아무리 첨단화되고 이래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중은 멍청합니다. 여러분, 멍청한 대중에 속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서 상위 1%에 드십시오. 그 방법은 시류를 읽는 것밖에 없고, 시류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독서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독서를 싫어해도요, 책안 읽어도 돼. 쓸데없는 친구를 멀리 하세요. 만나면 한탄이나 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친구. 예? 남이 자기 위로를 받기 원하는 대화로만 대화가 되는 친구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대화 자체가 과거형이야. 현재형, 미래형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현재형, 미래형 인간이 되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당신은 현재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질 거고. 이거를 모르면은요, 계속 과거의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미래에도 똑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의미 없이 무덤까지 가는 거죠. 근데 현재를 관찰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 자기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현재가 또 올지, 이런 인연을 지어야만 미래가 개선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과거나 한탄하고, 살던 대로만 살면은 이 과거의 모습이 앞으로 다가올 현재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살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 변하는 건 1순위예요, 1순. 서서히도 변하지만은 한 방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바꾸려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한 방에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을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마 일론 머스크도 만족 못할 거야. 인간은 원래 꿈꾸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저렇게 바쁘게 살잖아.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인데도 계속 도전하잖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근데 전혀 힘든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도전이 자기의 소양인 거야. 지구를 살리는 게 자기의 소양인 거야.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인 거지. 그 사람의 인생관에서는. 여러분, 현재에 머무는 게 가장 행복한 지금 삶의 방식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으세요. 찾으려면은 책을 봐야 돼. 책도 안 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여행도 안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찾아지냐고. 안 찾아져.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방콕형이야. 책도 안 보는 사람들이야. SNS나 그냥 쇼츠 영상이나 무한으로 재생하고. 무의미해.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달라질 내일을 바란다는 거는 누가 그랬잖아요? 정신병이라고? 딱 맞는 말이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바뀌어? 달리 살아야 바뀌는 거야. 근데 달리 산다는 게 자기 행동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 절대로. 생각을 바꾸는 게 뭡니까? 지식이야. 근데 얕은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 요약된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 요약이 안 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베이직을 깔아놔야 돼. 베이직. 베이직을 깔면은요, 여러분들 요약이 필요 없어. 베이직만 봐도 요약이 보이거든. 여러분들 스스로 요약을 해내. 그렇기 때문에 요약은 쓰레기야.